이부입니다. 네. 모아 주택.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까지 체크해 주셔갖고, 야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 모아 모아서 진짜 다시 분석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네. 이번 시간이 진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따지면 이번 시간이 일반적인 투자자들 혹은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네. 이번 시간에서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속도.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된다 한다 하더라도 언제만에 되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약들도 많고 대책들도 많고, 더군다나 앞선 시간에 모아주택은 뭐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년에서 4년이면 된다 네. 라고도 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정부가 말하는 게 그래도 맞겠지. 그렇죠. 한국 분들 국민들은 일부러 공공에서 얘기하게 되면 다 진짜 100% 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예를 들어 이거 10년 걸려요 라고 말하는 거랑 정부가 6년이면 됩니다, 5년이 됩니다 라고 하면 누구 말을 믿을까요? 네, 저는 김재근 회장님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공의 말을 믿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현실적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면 대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네. 공공재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었던 5.6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네, 김일미 전관 마지막 정책이었죠. 네. 빵이었었으면 열심히 찍어냈었을 텐데 라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네. 이제 물러나셨는데 빨리 찍어내려고 획기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부 목표입니다. 정부 목표는 이러해요. 종전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 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1000세대짜리 지을 때 10년 걸리지? 우리 5년으로 줄여줄게. 하면서 막 일반 재개발은 뭐 사업시 인가받는 데만 41개월. 이것도 조금 할 말이 많지만 네. 관리처분 받는데 37개월. 3년. 네. 3년. 사업 인가 4년. 네. 관리처분 3년. 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줄여버리겠다. 네. 그걸 너는 공사하면 30개월 걸리고 우리 18개월.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위문이긴 한데. 관리처분 사업 인가야. 뭐 인력을 투입해서 네.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인허가를 줄이겠다까지는 오케이. 네. 공사 기간을 어떻게 줄이냐. 관에서 지으면 날림공사해도 되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현대산업개발 사태가 발생한 지 며칠이 됐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물론 이거 발표했었을 때는 그런 건 없었겠지만 현산의 사태도 말 나온 김에 가장 네. 큰 게 결국 양생 시간을 갖다가 못 지키고서 한 게 아니냐라는 네. 게 가장 중론인데. 그렇죠. 그럼 굳은 다음에 될 거냐. 최소한 굳는 시간은 기다려줘야죠. 네. 그럼 왜 그렇게 급박하게 했느냐라는 네. 거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간 그렇죠. 거잖아요. 올해 입주를 해야 되니까. 즉 사람들이 그냥 정부 발표만 볼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술 더 떠서 최단명한 네. 국토부 장관님께서 발표한 대책이 이사부동산 대책이었었죠. 네. 여기도 내용을 보다 보면 아까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는 한 번 더 나갑니다. 기존에 13년 걸리던 거를 네. 우리 5년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아까 10년 걸리던 걸 13년으로 네. 늘려버리고 네네. 우리는 5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발표하는 것 같아요. 과장과 누가 더 확대하고 누가 축소하나 이런 거.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언제까지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관에서 움직인 거 아니고 민간에서 움직이는 정비 사업에서 관에서는 이제 인허가를 좀 도와주겠다. 통합 심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신속통합 기획인 거잖아요. 이 신통기획 자체도 원래 출발은 공공기획이었었어요. 공공기획이라는 말이었는데 자꾸 공공자라는 말이 좀 아무래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신속통합기획으로 갖다 말을 바꾼 거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좀 보여주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일단 서울시장님께서는 기존에 5년 걸리던 사업을 2년까지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그렇게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빠숑님한테 반문해보고 싶긴 해요. 이걸 딱 들었을 때 예전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5년씩이나 걸렸나? 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이명박 네. 전 서울시장 때, 그렇죠, 그렇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네.
근데 막 재개발 지역 구역 지정하고 뉴타운 지역 구역 지정하고 할때 이게 막 5년씩 걸렸었던 것 같나요? 시범은 모르겠는데 네. 시범 한 다음에 2차, 3차는 그냥 몇 개월 만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당시엔 네.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네네. 게 있긴 있었어요. 그거는 네. 없지만 네. 본 구역 지정 자체도 네. 5년씩 안 걸렸었어요. 그렇겠죠. 예. 이게 뭐냐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뭔가 해줘야 될 것처럼 말해야 되니까 네. 이 5년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있죠. 근데 이렇게 늘려놓은 게 뭐예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는 네. 재개발 재건축을 싫어했었잖아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뭐 네. 신규 지정은커녕 있었던 네. 것도 해제시켜버렸죠. 해제시켜버리고 네. 그리고 지금은 폐지된 주거정비지수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도입하고 네. 재개발하기 정말 깐깐하게 만들고 이런 절차들을 엄청 만들어버린 거죠. 그대로 갔었으면 5년 걸릴 거를 2년으로 줄이겠다라는 게 정상으로 회귀시키는 거지 이게 엄청 빨리 하는 거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서울시가 위지만 있으면 1년 안에 못 하겠냐.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냥 제 사견으로는 이제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왜냐면 여기 신통기획으로 후보지를 발표해놨는데 네. 1년 내에 하겠다라고 하면 또 지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2년으로 해버리면 알지? 너네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되려면 다음 서울시장도 나 뽑아줘야 돼라는 그렇죠. 게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사견이에요. 네. 이번에 모아주택 같은 경우도 네. 저번 시간에 그냥 할 말이 있지만 네.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라고 했었는데 네, 시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잠깐.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8년에서 10년 걸리는 거를 네.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면 2년도 될 수도 있다. 2년에서 4년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2년만 해도 되고 좀 늦어져도 4년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정비계획 수립 안 해도 되고 추진이 없어도 되고 그냥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심의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 했잖아요. 통합심의 하니까 우리가 네. 개별적으로 뭐 사업심의가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거를 한 번에 빠르게 넘어가는 사업심의가 받고 관리처분인가라는 게 없어요. 네. 가로주택은 바로 이제 2주 착공하면 되겠대 라고 하는데 2년 4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재개발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를 알아둘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빠숑의 세상 닷새기 나와서 항상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개발 내가 고수다. 내가 리스크도 다 안 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정지를 투자해보겠다라고 하면 뭐 말리진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모아주택도 나오고 정비사업이 가면 갈수록 이제 대세로 바뀔 거거든요. 예정지라고만 말했었던 곳이 실제로 아파트가 될수 있는 가능성들은 훨씬 더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조합설립 인가 이유로 투자해라 라는 말에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초보자야 재개발 처음 투자해 라고 하면 조합설립 인가는 정말 중요하다. 보통 가장 큰 단계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인가 관리처분인가 네. 이런 식으로 나눠요. 정비구역 지정도 정말 크지만 그러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재개발 투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관천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전한가요? 네. 당장 장희식구역 같은 경우 이번에 사랑교회를 빼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하도 명도가 안 되니까 이미 돈이 나간지도 몰랐어. 그것도 또 돈이 좀 나갔어 때문에 네. 더 달라고 해서 문제 생겼던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철거 이후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아니다 사업시 인가가 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철거까지 다 되면 안전한 거 몰라서 투자 안 하나요? 그렇죠. 비싸잖아요. 오히려 뒤로 가는 거죠. 아, 관천한 걸로 갈까? 아 근데 또 여기 금액이 안 맞아. 사업시인가로 갈까? 이것도 돈이 안 맞아. 조합설립인가로 갈까? 그러는데 여기서 돈이 또 안 맞으면 예정지로 갈까? 극초기 구역 가는 거죠. 뭐, 저기 정비구역 지정도 아니고 극초기로 여기로 갈까? 네네. 용산도 2억이면 살 수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말들이 허낙 많다 보니까 더 오히려 초기 이렇게 가는데 네. 이거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강이다. 조합을 인가가 이걸 정말 제가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재개발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나요? 재건축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나요? 단계가 그
재건축이 좀더 많아 보여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이 더 많아 보인다고 생각할 것 같고, 왠지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또 재개발 때문에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빠숑님은 또 아는 게 많으셔서 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개발이 훨씬 오래 걸린다고들 이야기하죠. 네네. 3.6턴 생각해 볼게요. 저기 2000년대 초반부터 떠들던 곳인데 그렇죠. 완전 최초의 조선 아닙니까 거의. 한남뉴턴 보면 뭐 우리는 조금 깊게 아는 사람들은 알죠. 아 한남 3구역은 감정평가까지 났고 평행신청 단계고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알고 뭐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 인가 신청을 했고 뭐 이제 단계들이 어떻게 갔는지는 아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럼 계속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조합설 인가 이후로는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네. 비슷해요. 아. 애초에 절차도 다 똑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굳이 이야기하면 재건축은 지금 재건축 초과의 건수제니 뭐니 막 산들이 많아서 네. 좀 더 여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규제들이 없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진행 단계 및 속도 똑같죠. 뭐 재건축은 사업시 인가 안 받고 관리처분 인가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데 왜 그러면 재개발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들이 있느냐.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 주어설 인가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재건축은 상향식이고 재개발은 하향식이에요. 네. 우리가 바텀업, 탑다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재건축은 그냥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여기 재건축해!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민들이 아, 우리 너무 오래된데 살기 싫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돈 모아서 막. 네. 오빠숑님이 핵심을 딱 짚어줬는데 돈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네.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전진단 신청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신청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전용을 했다. 이게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따로 모집을 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보통 이제 또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이제 또 붙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 안 되려면 그 안전진단 신청 비용들을 마련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끼리 십실일반하는 거죠. 네. 그럼 애초에 그 안전진단 신청 비용 자체도 기본적으로 주민들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재개발은 시장님께서 시찰하다가 여기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는데 개별적으로 뭐 그냥 신축하고 증축하고 해봤자 길이 확보가 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한남뉴타운 예시를 들면 거기 소방차가 못 들어가죠. 못 들어 소방차뿐만 아니라 차도 못 들어가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길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예. 그런 곳들은 사실 냅두면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아까 모아주택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정비로 했을 때는 이게 안 되니까 모아서 하겠다. 지하주택 통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애초에 전통적인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딱 구역 지정 해버리고 20년 뒤에 주어설 인가를 하든 10년 뒤에 주어설 인가를 하든 뭐 그건 우리 나이 바 아니고 너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어. 그냥 딱 지정해놓고서 놔두는 거죠. 네.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진짜 이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딱 지정해버리면 주민들은 뭐예요? 정비사업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 나이가 80인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 뭘 이게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또 이사를 갔다가 뭘 또 했다가 더군다나 그냥 빌라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기반시설이 낙후된 곳에서 살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막 몇 억씩 있을 리가 거의 없죠. 돈이 없는데 갑자기 분담금 3억을 내야 된대. 내가 3억이 있었으면 여기 안 살았지. 네, 그렇죠. 여기 안 살았지. 의견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보려도 조합설립인가 75% 동의율밖에 너무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자체도 아주 큰 산인 게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 8조를 보게 되면 애초에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의 영역이에요. 요즘은 신통기획만 본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리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막 하도 그러니까 정비구역 실질 지정에도 주어설 인가까지 뭐 5년 만에 걸린 애들도 있지만 10년 걸린 애들 20년 걸려서 최근에 주어설 인가 난 지역들도 있습니다. 정비구역들이 대부분 2000년 초반에 구역 지정됐는데 주어설 인가가 정말 오래 걸린다. 알 수 없다. 요즘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거 동의율 75% 이미 달성해서 신청한 곳들도 있고 그런 데들은 되는 거 아니에요라 할 수 있지만 시장님 눈에 띄어야 된다.
동요에 아무리 높아도 이런 법적 요건들이 미충족했다라고 하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설명이 되었죠. 이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애들은 진짜 이게 언제 됐지가 의문이다. 물음표.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돼도 좋았을 인가까지가 솔직히 의문이다. 그래서 저는 좋았을 인가 이후로 투자하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럼 그 이후로는 얼마나 걸리냐? 좋았을 인가에서 이제 건축심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심인가 받기까지는 각종 인허가들이 다 받아야 돼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막 5만 가지들 다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건축심인 거고 건축심이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심인가가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기간이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물론 1년 만에 된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빠른 케이스지 일반적으로는 2, 3년이고요. 오히려 그냥 특수 케이스로만 얘기하면 여기 사업심인가까지 뭐 5년, 7년, 8년 걸린 조합들도 있잖아요. 당장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남뉴타운도 조어슬린가 바꿔서 사업심인가까지 막 6년 걸리고 막 8년 걸리고 맞아요. 아직도 안 나고 이런 것들도 있죠. 4구역, 5구역 아직도 사업심인가가 안 났으니까 맞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여기 플러스 알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전 파이 나눠먹기라고 해요. 이거는 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 받고 분양신청하고 분양신청할 때 이제 정확하게 내 분담금이 얼마인지 확정되죠. 빌라의 평가금액은 2억이야. 조합 분양가가 5억이야. 그럼 분담금은 3억이야. 이런 부분들이 확정 내려오는데 일반적인 재개발 투자하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분담금액이 한 3억 많으면 4억 이런 거를 인지하고 움직여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때 뭐가 많이 생기냐, 비대위가 이때 많이 생기죠. 그렇죠, 비대위죠, 비대위. 원주민 비율이 높은 곳들이 특히 많이 생기긴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맨날 막 표 주세요 하면서 막 표를 막 모아요. 뭐 해줄 거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청사진, 장밋빛 미래, 약간 뭐 두꺼봐 두꺼봐 험지줄게 새집 따오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근데 공짜는 없잖아요. 너가 뭐 한 게 있니? 이걸 하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아서 사업시 인가를 진작에 바꿔서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통상 2년에서 3년이에요. 물론 극단적 1년 만에 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보통 2, 3년 이것도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얘기 들 수 있는 게 부가연 뉴타운을 들 수 있죠. 부가연 2구역, 3구역이 사업시 인가는 정말 빠르게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사업심인가 바꿔서 막 비대위 막 나타나고 거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빨간 깃발들 막 꽂아놨었어요. 그게 투쟁의 상징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재개발에 반대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요즘은 해제한 곳들도 다 우리 하고 싶어요라고 하잖아요. 워낙 또 경기가 좋았으니까 아파트 경기가.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그때 꾸역꾸역꾸역 해서 입주한 단지들이 살기 너무 좋아진 거를 보니까 그렇죠. 또 옆에 잘 똑같은 조건을 시작했는데 옆에 잘 살기 시작하면 또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또 요즘은 근 1, 2년 사이에는 20대, 30대들도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어요. 그만큼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라는 걸 알면서 우리도 다시 신청해 주세요 하면서 가는 건 거죠.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도 오래 걸리는 데든 끝도 없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근데 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통상 2, 3년이면 된다. 2주 철거하는데 이게 또 사실 한 1.5년에서 2년 걸리죠. 이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융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이제 하루하루가 돈이에요. 그리고 막 착공했다. 그럼 건축비도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속도전이거든요. 돈이 들어가도 계속 이제. 2주 철거하다가 오래 걸리는 애들도 분명 존재하긴 하고 진짜 정비사업이 이렇게만 들어보면 야 이건 뭐 산 넘어 산이다. 철거까지 다 끝났다. 그럼 착공하면 준공까지 얼마 걸리냐? 30개월에서 36개월, 2년 반, 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좋았을 때 인가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2, 3년, 여기서 2, 3년, 그래서 1.5년에서 2년, 착공하면 2.5년에서 3년, 다 합치면 그냥 10년 나오는 건 거죠. 예, 10년이면 해피한 거죠. 아, 그렇죠. 10년이 해피한 거고 실제로 더 오래 걸리는 조합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보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얼마나 정부가 말한 게 터무니없는지를. 그러니까 예 정상적으로 가서 10년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 신통 기획은 민간 개발이잖아요. 저는 신통 기획도 이번에 선정된 곳들도 사실 10년 걸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신통 기획 10년. 정비 구역 지정까지만 2년 걸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어슬리 인가까지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알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래도 신통기획의 위에는 바텀업과 탑다운이 섞여 있는 거죠. 주민들이 먼저 이반 제안하고 거기서 시장님이 결정한 거니까 주민들의 공감대가 예전과 다르게 형성이 돼 있고 이미 동의율이 막 60% 모은데 이미 75% 넘긴 데들이 있어요. 이제 60%라 하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하는 동안 놀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통일들을 막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막 주민 설명회도 하고 열심히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주어슬립 인가가 조합이 착실하게 준비를 해놨다. 정확하게는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추진위원회 표현도 쓰면 안 돼요. 법정 용어니까. 그러니까 뭐 추진을 준비하는 단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곳에서 정비구역 지정되자마자 주어슬립 인가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뭐 청사진대로 일단 가본다 할게요. 그렇게 해도 아까 사업시 인가까지 2, 3년이라는 얘기했었지만 제가 빠르면 1년 만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에서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주면 될수 있는 신통기획은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오케이, 1년 만에 할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 관리처분 인가는 주민들끼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2, 3년 걸리는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주 철거는 똑같죠. 다를 게 없죠. 관에서 하면 뭐더 밀어붙일 수 있나요? 전 서울시장님께서 뭐 동절기는 또 이사 금지 해놓은 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착공해서 준공까지도 신통기획하면 날림공사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죠. 2, 3년 걸리는 거를 예를 1년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정비구역 지정이 2년이니까 아까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이라 했지만 신통기획은 지금으로부터 10년 걸리는 게 눈에 보이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고요. 이사 대책도 뻔히 다 보이는 거죠. 5, 6 대책도. 사업시 인가까지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주겠다. 이게 끝인 거고요. 이사 대책도 정비구역 지정이 최근에 이제 몇 곳들 됐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좀 느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해가지고 인가 받고 또 이사 대책은 또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내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분담금이 생각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용산 사태가 왜 그렇게 사회적인 파장이 컸었냐면 뭐 이해관계도 이해관계지만 그게 공권력이 개입된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돈 나가는 거니까 막 빨리빨리 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강력하게 이거 끄집어내라고 했다가 사고 터지면 이거 누가 수습을 하냐라는 거죠. 공공이 개입하면 오히려 이주 철거는 전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바로 2021년도 8월 2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조기 분양하도록 하겠다. 선분양 사전청약. 얘기했었죠.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전청약할 때 공공택지는 민간사업뿐만 아니라 3080 공공사업도 확대하겠다가 저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이사부동산 대책으로 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그쵸. 사전청약하겠다는 건데요. 공공택지는 민간사업 사전청약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왜냐면 뭐 정부가 수용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그 농사 짓는 분들이 막 반대를 해도 시간 문제인 거지. 어쨌든 토지를 무조건 확보하긴 할 거예요.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청사진대로 빨리빨리 되느냐. 토지 보상 반대하면서 방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시간 문제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정부가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청약했는데 입주가 늘어질 수는 있죠. 대표적으로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막 10년도 걸렸었거든요. 정말 오래 걸렸죠. 그래도 사전 청약해서 언젠간 공급이 되는데 이사 대책을 사전 청약해버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이사 대책은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가 막 동의를 걷어가지고 우리 이거 해제해주세요라고 하면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전 청약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하려 했는데 주민들의 욕심으로 이게 엎어진 거는 뭐 공공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겠죠.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청약이 착공을 한 이후로 분양한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벌써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더 문제는 사전 청약을 언제 하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 일정이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전 청약 계획이 2022년도 하반기부터 하겠대요. 바로 올해 하반기거든요.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저는 못한다라고 보고 할수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피해자들을 엄청 양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 지연되는 건 일단은 기정사실이고 지연되는 정도로 해서 그래도 입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수도권에 이렇게 양질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상기신도시는 그래도 경기도권으로 밀려가는데 여기는 도심이잖아요. 네. 근데 엎어지면 어떡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고요.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들은 부풀려 놓죠. 13년으로 잡았잖아요. 일반 재개발은 더 안 좋은 것처럼 까야지 여기 약간 조금 빛을 발하니까 3, 4년, 관리처 부분까지 3, 4년, 2주 철거하는데 1년, 2주 미 철거하는데 통상 이제 토탈 3년이란 거죠. 3년 걸리고 우리 착공은 준거까지 30개월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사 대책 같은 게 어떠냐? 여기는 좀 상식적이죠. 착공한 네. 준공까지 기간이 똑같이 잡아놨어요. 네. 아까 5, 6대책은 좀 다르죠. 네. 근데 본지구지 전까지 1년, 벌써 1년 넘어간 데들도 나타나는 것 같지만 네. 아무튼 1년 만에 할 수 있고 이거 오케이. 그리고 지구 지정하고서 복합사업계획 인가라는 걸 하겠대요. 우리 일반적인 보정법이 아니라 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가니까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런 거 없애고 복합사업계획 인가로 한 번에 퉁쳐서 가는데 1년 만에 가겠대요. 뭐 이것도 될 수는 있어요. 뭐 인허가권은 고안해서 쥐고 있고 특히 5, 6대책과 다르게 이사 대책은 주민들의 위결권이 없어요. 시공사 선정은 너네들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LH, SH에서 사실 다 해가는 사업이니까 뭐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딨냐? 2주 철거랑 착공까지 여기는 3년 잡아놨는데 1년 만에 할 수 있대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가 위문이란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오히려 공공으로서 움직여지면 2주 철거가 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지 더 빨라질 수는 없는데 이걸 획기적 2년을 더 줄여버리겠대요. 전철연 하지만 이 부분도 네. 민간에서는 사실 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요. 뭐 돈이든 어떤 네. 것든이든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을까. 민간에서는 솔직히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는데 공공에서 다 책임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속도전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이거 오히려 더 지연되면 지연됐지 빨라지긴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단계가 현실성이 있는 단계인가 없는 단계인가 정부가 말하는 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건지 정부에서 말한 스케줄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4년 불가능이에요. 가로주택으로 된 애들 보다 보면 한 4년에서 5년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네.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확실히 빠른 거는 빠르죠. 팩트예요. 워낙 작으니까. 근데 이거를 모아주택으로 가면 인허가를 빨리 해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2주 철거라든지 심의받는 기간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15층으로 지어주겠대요. 그동안 지어졌었던 빨리 됐었던 가로주택은 7층짜리예요. 7층짜리도 그랬는데 15층으로 하겠다? 또 지하주차장을 파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네. 그냥 위로만 올리는 거 그렇게 안 오래 걸리거든요. 공사비도 그렇고 5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라는 거죠. 좀 현실적으로 여기도 6년에서 8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현실적으로 말을 해드리는 건데 더 줄이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오히려 진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빠르게 가려다가 탈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생각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새 아파트를 좋은 주택들을 빨리 이제 좀 살고 싶어서 이런 요청들이 또 나왔었고 지난 4년 동안 시세가 올라간 것들도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암울해지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네. 10년 걸려도 저는 정말 좋다라고 봐요. 맞아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간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인지하고서 그러고서 투자를 해야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한 게 예정기 투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앞으로 해주자 라는 말이 그냥 네. 나온 게 아니다 네. 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 사업은 2대가 같이 하는 걸로 예, 자녀까지 염두에 두면서 잘 되는 것은 내가 즐기면 되는 거고 안 되게 됐을 경우에는 자녀분들한테도 넘어가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실질적인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1부, 2부 너무 금쪽같은 강의였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 투자를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만 보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서 투자를 하자. 투기가 아닌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